울진 산불이 시작한 지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화만은 경제적 피해만큼이나 주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 그 트라우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울진의 한 마을. 일대 주택 대다수가 검게 그을린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평생 보금자리를 잃은 산불 피해 이재민은 270여 명. 임시 거주시설로 숙소를 옮겨 불편함은 조금 덜게 됐지만 여전히 산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입은 야로 옷도 얇게 입고 입은 야로 옷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참 눈물은 자꾸 나는데. 경북도와 적십자사 등이 이재민의 심리 회복에 나섰는데 주민 상당수가 불안감과 막막함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울컥울컥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래도 뭐 어차피 당하는 거. 그냥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온 생각이 막 다들어가니까.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의 경우 4년이 넘어서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을 만큼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후유증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이제 정말로 이게 정신과적인 도움을 필요하거나 그런 전문적인 통을 필요하는 분들이 비로소 이제 PTSD라는 진단에 맞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체계를 지금 마련해서 이와 함께 초기 대피소 생활이 향후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재난이 더 잦아지고 피해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꼽힙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